뭘 얘기해 줬냐면 아마 거기는 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사실 계획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출근길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엔진 오일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신경 써서 교체를 하십니까? 차량마다 특징이 다르겠지만 제 차의 매뉴얼에는 2만 키로에 한 번씩 교체를 했었고 예전에 1년 만에 엔진 오일 첫 엔진 오일 교환하는 거 2년 차에 엔진 오일 교환하는 거 뭐 이런 영상도 찍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차량을 관리하는 스타일은 워런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뭐 제조사에다가 계속 맡기고 워런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순정 오일에 준하는 엔진 오일을 취급하는 회사에다가 맡기기도 합니다. 뭐 대부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카센터에다가 맡긴다는 거죠. 6만 키로의 쌍용자동차 정비사업소에 들어갔을 때 85,14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7만에 카센터에서 엔진오일 교환했는데 타이어 위치 교환 서비스로 받고 7만원에 갈았습니다. 그렇게 되네. 그리고 8만이 지금이니까 8만 키로에 제가 엔진오일 갈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려고 합니다. 쌍용자동차에서 갈았을 때 사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센터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기웃거리듯이 뭐 이렇게 내 차를 수리하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믿고 맡기는 거고 카센터에서 리프트 올린 김에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뭐 이렇게 까진 데 있나 녹는 데 있나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저는 그냥 광유라고 불리는 그냥 순정유에 준하는 그런 오일로 관리를 해왔다는 거죠. 8만 키로까지. 중간중간에 이제 카센터에서 교환하고 그랬을 때는 좋은 걸로 가를래? 뭐 이렇게 물어봐도 그냥 비슷한 거 순정유하고 비슷한 걸로 해주세요 했으니까 100% 합성유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갈아왔는데 어제는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괜히 또 홍보가 될까봐 협찬도 아닌데 또 이제 너 거기에서 돈 받아가지고 거기 막 홍보해주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아무튼 협찬이나 광고 이런 거 전 대환영합니다.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런 엔진 오일로 교환했고 100% 합성유라는 걸로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왜 엔진을 단순하게 엔진을 교환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뭐 쓸데없이 킬링 타임용 영상을 만들고 그러냐. 차를 끌고 딱 나오는데 느낌이 좀 애매하게 다르다고 할까? 어떤 사람들은 야 또 예민해가지고 야 핸들 떨리는 것도 막 느끼고 조금 뭐지 고속에서 막 이렇게 핸들 떨리는 거 이런 거 무딘 사람은 잘 몰라. 근데 너는 좀 느끼잖아. 80km부터 시작해서 떨림이 약간씩 느껴지기 시작해서 100km, 110km 이렇게 갈 때 그때 고속 주행에서의 핸들이 달달달달달 떨리는 이런 느낌이 저는 되게 무딘 편인데 출발 딱 하는데 차가 이상한 거야. 느낌이 뭐지? 악셀을 내가 이제 깊이 누르는 느낌하고 차가 나가는 느낌하고 이상하게 달라요. 묵직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뭐 이제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이렇게 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평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미세하게 약간 내리막에 악셀링을 하는 그런 느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잘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엔진오일 갈아서 그런가? 엔진오일 갈아서 이렇게 잘 나가는 느낌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신경을 이제 발끝에다 모아가지고 악셀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야 되니까 바로 고속도로를 탔죠. 딱 타고 막 오는데 느낌이 비슷하게 잘 나가. 점도 차이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이제 카센터 같은 데 맡길 때는 보통은 딱 들어가는 점도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점도가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야 이거 엔진오일이 100% 합성유 넣었다고 벌써 이렇게 느낌이 틀린가? 아 미리 이렇게 가를 걸 미리 이렇게 관리를 해올 걸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었어요. 솔직히 일반 카센터를 기준으로 만 원이 더 비싼 게 순정 엔진오일 교환비였고 순정 엔진오일보다 만 원이 더 비싼 게 요번에 교체한 엔진오일 비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누가 엔진오일 좋다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온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니요 그냥 뭐 일반 카센터에서 그동안 교체를 해왔는데 만 원 더 비싸다고 하길래 한번 이거 한번 넣어보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뭘 얘기해 줬냐면 아마 거기는 호환품을 넣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엔진오일은 뭐 차주가 선택할 수 있고 쌍용 순정 에어필터를 사용하느냐 쌍용 순정 오일 필터를 사용하느냐 해서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연료 필터 교환하는 거 보셨잖아요.
쌍용 순정 연료 필터가 4만 몇천 원이라는 거죠. 호환품을 검색해 보니까 뭐 8천 원부터 만 원 초반까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거기에서 금액이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들 사용하는 게 뭐 카포스 이런 거 호환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카포스 거 이런 거 사용하면 그런 거 납품받는 비용이 조금 저렴하니까 우리들은 순정 에어필터하고 그 다음에 순정 오일 필터를 쓰기 때문에 그 단가에서 벌써 한 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난다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그거를 카포스 거 그러니까 호환품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결국 카센터하고 가격은 똑같은데 합성균을 넣는 거네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엔진을 교환할 때 굉장히 신경 써서 이거 계산을 조금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드리는 겁니다. 물론 엔진오일 교환해가지고 이거 주행감이 좋아졌고 이제 품질이 좋고 제가 이거 말씀을 못 드리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보통 만키로 교환하는 거니까 교환하니까 엔진오일 교환시기에 갔던 건 이미 엔진오일이 열 먹을 대로 열 먹었고 엔진오일 성능이 100% 발휘하지 않는 시점에 도착해서 거의 마모가 다 된 시점에서 간 거고 새로 넣은 거는 막 까가지고 넣었으니까 그 새 오일을 넣었으니까 얼마나 윤활이 잘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디젤 엔진오일 딱 까보면은 한 바퀴만 굴려도 시커매지는데 그런 차이에서 느껴지는 그 윤활성의 차이 정도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또 말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뭐 엔진오일이라는 게 그렇게 뭐 하드하게 극한까지 막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뭐 차이가 안 난다. 저처럼 일반적인 뭐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에 엔진 오일이 그렇게 막 한 번에 망가졌을 리는 없고 그냥 평범하게 탔을 때 만 키로 정도 돼서 소모돼서 그냥 뺐다고 보면은 새 오일을 넣었을 때 그 기분과 그 차이가 내가 느껴질 정도라면 이거는 최소한은 그래도 분명히 오일 차이도 있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면서 더불어 쌍용 순정 부품을 사용해서 교체를 해주면서 더불어 가격도 비슷해 심지어 따져보니까 더 싸 그러면 어느 누가 순정 오일을 고집하고 어느 누가 동네 카센터에서 교환하겠습니까? 누구나 이름을 들어도 알만한 그런 엔진 오일 브랜드를 넣어주고 심지어 100% 합성인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뭐 차를 새로 받아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그리고 저와 함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그 시기와 비슷하게 차를 2018년에 뽑아가지고 열심히 탔다고 하면은 벌써 키로수가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밑에 일 수도 있겠지만 키로수가 비슷한 수준이고 이미 워런티는 끝나가지고 이제 쌍용 엔진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교환하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은 가격적으로도 부담 없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오일 괜찮은데 라고 느껴질 정도의 엔진오일을 넣을 수 있다면 최대한 알아보셔가지고 선택하실 의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루가 지난 어제는 이제 돌아올 때 기분 좋은데 막 하고 왔지만 오늘 아침에 출근길 지금 탔을 때는 야씨 역시 미끄러지는구나 막 이런 느낌은 없어요. 왜냐 사람 적응의 동물이니까 벌써 적응해버렸어요. 이 느낌에 어제 하루는 정말 붕 미끄러지듯이 슬라이드 하듯이 막 이렇게 가는 느낌을 받으면서 야 이거는 유튜브 각이다 이거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길에 바로 영상 촬영하게 된 겁니다. 엔진오일 논란은 끝이 없습니다. 뭐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하더라도 내 주머니 사정 고려하고 성향 뭐 주행 스타일 이런 것들 다 감안해 가지고 선택하는 게 엔진오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선 엔진오일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가장 좋은 부품을 사용하는데 가장 저렴한 정비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면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과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 스티커. 자, 스티커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두 개랑 네모 하나 스티커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가지고 다니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아니면 제가 까먹고 있더라도 스티커 하나 줘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말도 안 되는 전문가한테 진짜 저렴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디자인하고 부탁한 거고 여기 보이는 이 캐릭터 있잖아요. 이 캐릭터 제가 샀어요.
제 캐릭터입니다. 이제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이름을 아직 못 썼는데 좋은 이름 하나 있으면 지어주세요. 자, 이제 저작권 등록도 할 거거든요. 차 외부에 붙여도 잘 떨어지고 잘 붙고 그리고 물이라든지 자외선에 강한 그런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더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인기가 좋아지면은 아예 반사지로 만들까 봐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